19대 국회 열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법제도 하나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출근한 현장에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경찰들의 비호 아래 양아치들한테 얻어터지는 세상 종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농성에 돌입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9일부터 총파업 그리고 31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통해서 더 이상 깡패 양아치들이 활개치는 그런 더러운 세상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은 난간 속에서도 총파업 대세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29일에는 지역 총파업에 들어가고 31일에는 서울에 직결하여 대규모 투쟁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합법 재개정, 장시간 노동 단축, 민영화 제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노동을 천시하고 돈벌이 소거품으로 전락시킨 삼육세는 자본 독재에 맞서는 일이며 99%의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노동권을 꿈꾸는 일입니다. 정치 민주화를 넘어 경제 민주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지금도 거리에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31일 대규모 서울 집결을 절정으로 다시 힘을 모아 11월 정원 노동자대회 그 이후 대선 투쟁에 이르기까지 더 크게 더 강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최저임금 인상하자. 어디 범죄가 일어났는데 임의로 당신이 판단해 법을? 마치셨죠? 법원에서 판단하지? 그렇죠. 법원에 잡시다. 그럼 나중에 무슨 하든 하라고. 아니 당신들이 하라고 우리가 칠 테니까. 법원에 가서 답변을 드리고 오시세요. 이상이. 그냥 치지 말고 이렇게 깔게. 분명히 해놔라. 좋아. 밀지 마! 장기! 밀지 마세요. 경찰관들 다치면 투수가 지금 가야 됩니다. 밀지 마세요. 다칩니다. 말이야, 니가 경찰인데. 야, 우린 다투겠냐? 밀지 마세요. 권대마! 이건 천막 죽는다! 경찰! 잘 들어, 천막 죽는다! 니네 물건 아니잖아!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그건 누구 물건이에요? 왜 갖고 가는 거예요, 대체? 엄마 잠깐 갈게요. 내가 막 부분 쪽한테 어?